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린 오히려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대부분 태양광 탓으로 돌리면서 간접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6.7% 정도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주요 선진국이 모두 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2020년을 전후에 독일 41.2%, 스페인 37.3%, 영국 43.1%는 물론 일본 23%, 프랑스 24.5%, 미국 21%로 한국을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0.2TWh로 전년 대비 29.4% 늘었습니다. 물론 범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1MW 이하 소규모 발전소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는 공공의 적이나 마찬가지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해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펼친 데 이어 올해 8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발전의 급격한 보급 확대 정책 추진으로 낮은 비용 효율성, 개통 부담의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악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먼저 내년부터는 RPS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입장에선 그간 REC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등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개통 상황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해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신고된 전체 태양광 시설 중 소규모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1MW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송전선로를 보장해준다는 정책에 힘입어 그나마 소규모 태양광이 빠르게 보급되었는데 이제 그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입찰 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로 공급 계약을 제공하는 한국형 FIT 제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 보급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국 소규모 태양광은 물론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 위축으로 이어지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상황에서 우린 오히려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대부분 태양광 탓으로 돌리면서 간접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탄과 원전의 경우 정부가 나서 사업부지 선정부터 인허가도 민원도 다 해결해주는 반면에 태양광 발전은 사업자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전은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새로 짓는 데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에 반해 태양광은 1년 전후면 세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물량이 모자란 상황에서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추는 건 RE100 달성을 앞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악재입니다. 물량이 없다는 건 기업이 비싸게 조달할 수밖에 없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역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재생 확대에 인색한 나라에서 민간과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